오늘 믿음으로 함께 항해하라 네 번째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은 불신앙이다. 우리의 믿음으로 항해하는 데 있어서 교만은 불신앙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 이 예배는, 이 설교는 조금 특별합니다. 이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세 명의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10시 예배는 제가, 12시 예배는 조현철 목사님이, 2시 반 예배는 김종윤 목사님이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뭔가 좀 안 채워져, 그런 분들은 12시 예배, 2시 반 예배 이렇게 함께 들어도 부흥회하는 느낌으로 말씀을 또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참 중요한 또 핑계가 생긴 거예요. 아, 내가 잘 못해도 12시 예배와 2시 반 예배에서 채워지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설교가 은혜스럽지 않다면 목사님이 일부러 저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네,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낮추는 게 잘 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스스로 높이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죠. 우리들이 믿음으로 항해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믿음으로 항해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되는, 걸림돌이 되는 걸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만인 거예요. 교만이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행위, 그것이 교만이다. 뭐가 정직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우리됨,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됨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뭔지 아세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너무 교만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그 영광을 가로채고 교만하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낮아져라, 낮아져라, 겸손해라, 겸손해라. 사실 우리들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정직하게 나를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보면 우리들은 낮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겸손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뭐 옛날에는 이런 게 가능했어요.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사장이 본인의 주관적인 의지를 가지고 어떤 시험을 내든, 근데 요즘은 뭐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주관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뽑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뽑으려고 하죠. 어떤 책에서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하는 이렇게 공고를 냈는데 한 70명 정도가 이렇게 왔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시험을 보는데 어떤 시험을 보냐면 똑같은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한 사람씩 방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 방에 들어가면 사방이 거울로 되어 있어요. 자기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예와 아니요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이랬답니다. 당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정직합니까?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세 번째 질문, 만일 당신이라면 이 사람을 채용하시겠습니까? 이상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70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모두가 자신만만한 거예요. 나는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합격을 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합격을 했냐면 전부 그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한 사람 하나만 합격을 했다는 거죠. 이 회사의 사장은 정직한 사람,
솔직한 사람을 뽑기를 원했던 것이죠. 만일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정직하지 않던지,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 우리들이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무엇이 정직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교인들과 함께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상담하기 힘든 사람이 그 유형이 어떤 사람이냐면 직접적으로 본질적인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해하기도 힘들고 제가 상담에 응해주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참다 못해서 이렇게 묻어요.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데요?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하기가 힘든가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죠. 교만은 늘 나를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데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낮아지는 내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은 또 교만한 것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종종 제가 교인들에게 그런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요 일을 좀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사양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그런 대답을 들을 때 저 사람은 둘 중에 하나는 진짜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것을 놓지 못해서 이것을 못한다고 말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못합니다. 혹은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종종 하죠. 아,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교만이라고.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 우리는 나를 바라보며 내 능력 없으므로 나는 못한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교만에 대한 문제, 이 교만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장애 요인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깨어지고 믿음을 보이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하나는 솔직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속도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춰가는 것이 교만하지 않은 것이다. 자, 솔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속도를 하나님과 맞춰가는 것이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을 하면 우리는 내 자신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얼마나 신뢰하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이렇게 믿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자,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교만하든지 자신을 잘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렇게 흥미롭게 읽었던 내용인데 이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떤 여자가요,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기 전에 뭐 잡지책하고 과자를 한 봉지 산 거예요. 그리고 기차가 올 때까지 대합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글쎄 앉아있는데 그 여인이 자기 옆에 놓은 과자 봉지를요 옆에 있는 남자가 뜯는 거예요. 그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요 과자는 내 과자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여자가 과자를 하나 꺼내서 먹었어요. 근데요 그 남자가 자기도 그 과자 봉지에서 과자를 꺼내 먹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해요. 뻔뻔하고.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 과자에서 자기가 꺼내서 하나를 먹었더니 이 남자도 또 꺼내 먹는 거예요. 괘씸하지만 그렇다고 이 과자 가지고 또 이렇게 말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계속 먹다 보니까
딱 과자가 마지막에 한 개가 남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남자가 글쎄 마지막 남은 과자 하나를 가져가 반을 딱 잘라서 여자에게 하나를 주고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저렇게 뻔뻔한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기차를 딱 앉아서 잡지를 보려고 딱 꺼내는데 글쎄 그 안에 자기 과자 봉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 과자 봉지를 꺼내가지고 먹는데 이 여자가 계속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저 남자가 나를 얼마나 뻔뻔하다고 생각했을까. 그런데 이 뻔뻔스러움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담하게 나를 믿고 나 스스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까. 그런데 이 뻔뻔스러움이 깨어질 때 내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지죠. 당황스럽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당황스러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교만이 깨어졌을 때, 우리가 믿고 있던 능력, 그렇게 내가 신뢰했던 내 교만, 이것이 깨어졌을 때, 가만히 여러분들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바닥까지 끌어가실 때가 있어요. 죽어도 해결되지 않는 자식의 문제, 내가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건강의 문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닥까지 끌어내리실 때, 아,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요. 아,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새롭게 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학교를 세워지는 일로 많은 도움을 주었죠. 그 심장마비로 김종호 선교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얼마 전에 저에게 보내온 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 김종호 선교사가 참 글을 맛깔나게 쓰는 사람인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 그 편지에서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김종호 선교사가 자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김종호 선교사가 7살 정도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집 앞에 도로가 있었고 그 도로 중간에 폭이 6m 정도 되는 시냇물이 흘렀습니다. 그 시냇물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었고요. 다리의 폭은 3m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소년은 이 다리를 건널 때마다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그 다리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다리 앞에 서서 망설이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다리 앞에 섰습니다.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호흡을 시작하고 한 걸음씩 내딛었습니다. 소년의 생각에는 반듯하게 가고 있다는 즐거움과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내딛기도 전에 소년은 시커먼 구정물이 있는 시내로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어머니가 종우야 하고 놀라며 달려오셨습니다. 2m 다리 아래로 떨어진 소년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위로 올라갔고 깨끗하게 목욕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소년은 다시 그 다리 앞에 섰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도전의 끝은 성공, 불현이 타오르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끝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소년은 다시 다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 이 멍청한 놈아. 그날 소년은 몸을 씻으며 어머니에게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듯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눈을 감고 가지 말아야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으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눈이 될 때에 꿈이 미소를 머금고 다가옵니다. 제가 굉장히 이렇게 잔잔하지만 인상 깊게 읽었던 글이었어요. 교만은 우리의 눈을 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 있게 이 방향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있게 눈을 감고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속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늘 방향에 대한 문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올바른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팀에서 한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겨주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글을 남겨주네요. 화가 나도, 속이 상해도, 바빠도, 피곤해도 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는 큐티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너무 바빠 식사를 하지 못하고 큐티를 하지 못하고 집을 나섰어도 잠시 숨을 돌릴 시간이 주어질 때 편리한 핸드폰 앱을 통해 성경을 보고 눈을 감고 잠시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 잠시의 시간은 남은 하루를 평안하게 해주고 잠잠히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마치 눈을 감으면 시원한 바람이 불고 푸른 바닷가의 풍경으로 바뀌는 CF의 한 장면처럼. 저는 이렇게 문장을 써봤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눈을 감지 말고 떠야 하는데 육적인 눈을 잠시 감고 있으면 영적인 눈이 떠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음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눈을 떠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눈을 감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올 한 해, 아니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준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들이 365일 매일 만나를 통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을 매일 묵상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조금씩 열려가는 것이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책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제 손으로 쓴 게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입니다. 제가 요즘 깨닫게 되는 게, 아,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하루를 여는 분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조금씩 열려지고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텐데요. 제가 조금 비밀을 누설하자면 제가 365일 매일 만나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과 1년을 함께 가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내년도에 제가 무모한 도전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다시 한번 365일 묵상으로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내년 1년 365일 타이틀을 정했어요. Bible on 365. 우리들이 365일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창세기부터 다 제 육성으로 읽고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며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읽을 사람들은 같이 읽으면서 365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나누려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감동할지 알았는데 제가 그래서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으려고 하는데 이게 왜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제가 먼저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읽어야 이 말씀이 은혜가 될 텐데 저는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혼자 1독을 하든 2독을 하든 3독을 하든 혼자 할 수 있지만 전교인이 다 같이 같은 말씀을 읽으며 1년을 지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각오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게 읽는데 얼마나 많이 틀릴까요?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내가 좀 읽으면서 틀려야 교인들한테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하겠구나. 하루에 내가 몇 자나 틀리는지 세어보세요. 이러면 잘 읽겠구나. 아무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육적인 눈이 감겨지고 영적인 눈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보게 될 때 우리들이 믿음으로 항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며 가게 될 텐데,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우리들이 이제 캠페인을 할 거니까 그때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과속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교만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자, 교만의 또 다른 형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불신앙으로 내 인생을 과속하는 것, 이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과속의 제일 큰 위험은 뭘까요? 장애물이 나타날 때 과속을 하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딪히고 넘어지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과속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2020년이니까 지난해죠.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의한 일들과 싸우고 있는 소위 말해서 정의, 저스티스 사역을 하고 긍휼,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 목사님이 상담을 하게 됐는데요. 정의와 긍휼 사업을 하면 크리스찬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봤더니 정의 사역과 긍휼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개인적인 영성 훈련에 시간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서 상담을 받을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일들에 과속을 내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사고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은 크리스천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전영호라고 하는 개그 작가가 신앙인이죠. 예전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물 위를 걸으려면 배를 버려라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너무 일을 많이 하다가 돈을 벌려고 하다가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심장 판막 수술을 받고 병원 문을 나설 때, 병실을 나설 때 그 집도의가 이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속도를 내면서 피말리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왔대요. 자기의 자신을 보니까 물 들어올 때 배져라, 노져라 이런 말이 있죠. 이때가 돈 벌 때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힘들게 자기 인생에 결국 과속을 하면서, 그런데 그 과속의 문제 원인은 뭐였냐면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죠. 내가 이때 열심히 살지 않으면, 이때 이걸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요즘도 총알 택시가 있나요? 예전에는 이렇게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 총알 택시가 있었는데 요즘은 없나요? 그 총알 택시가 보통 시속 150km로 막 서울역에서부터 인천까지 막 달린다 그러잖아요. 막 앞에 차 뭐 그 간격도 뭐 2, 3m 간격으로 막 이렇게. 총알 택시를 타는 사람은요, 내릴 때 되면 다리에 쥐가 난대잖아요. 그죠? 그 느낌 아시죠? 그냥 자기가 그냥 옆에서 계속 브레이크 발제하면. 그런데 전영호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알 택시만 폭주족이 아니라 그 시간에 총알 택시를 타야 되는 당신도 폭주족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저 인생을 왜 저렇게 사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사람 옆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도 역시 폭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항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우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아니 크리스찬들이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거창하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비전은 사라지고 내 목표만 살아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지고 단지 그는 그의 목표를 이루려고 아둥바둥 된다고 하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속도를 내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거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지혜자가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언제부터 속도를 내는 내 모습,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내 모습,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는 내 모습,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고, 내 뜻대로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속도를 내면요 하나님에게 화가 나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여라. 내 믿음이 어디 있냐. 이 전용호 씨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생사를 넘나들며 운전을 하고 하는 폭주하는 그 자동차 앞에는 두 개의 기가 꽂혀 있대요. 하나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두 개의 기를 꽂고 달려가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개우를 만나요. 개우를 만나면 조금 돌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초바심을 내는지 몰라요. 그런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어요? 아, 이거 아침마다 이게 달걀을 삶아서 먹고 가야 했는데 이걸, 아, 이게 삶아 먹는 시간이 아까워. 그래서 암탉한테 뜨거운 물을 먹여 삶아서 나오도록. 그런다고 달걀이 삶아져서 나올까요? 우리의 삶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해 라는 시간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서 뭔가 불안할 때 너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정말 중요한 결단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는 우리 믿음의 멘토들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 어머니 기도실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결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순간인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순간을 맞이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너 열심히 해 채찍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시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여유들이 필요한 거고요.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더 열심히 해 네 인생에 비전이 없어 이렇게 채찍질 하는 것보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싸주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저도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한 달만 있으면 저에게 손주가 나오군요. 궁금해요. 이게 어떤 게 나올까. 뭐 이제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애기 낳으면 목사님은 아마 설교 시간에 애 이야기만 할 거라고.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될지. 근데 애들이 이렇게 자라날 때 보면 뭐 이렇게 길 때도 오 저놈 기었어. 한번 뒤집을 때 오 이제 뒤집었어. 오 막 걸을 때 걸음마 걸음마. 근데요 사람들이요 애 걸을 때 다 그런 얘기가 몇 달이 됐는데 안 걸어. 근데 문제는 야 다른 집에는 걷는데 왜 얘는 못 걸어. 꼭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걸음마를 배우면서 우리들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뭐예요? 몇 발을 걸다가 철썩 주저앉아. 아이고 아이고 저 어떡하냐.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걸음마를 배우려면 잘 넘어지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마하다 넘어지면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요즘도 그러나요?
태교가 중요하다고 엄마들이 아이들 음악도 들려주고 이제 언어가 중요하니까 영어로 엄마들이 막 동화책을 읽는다면서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요. 영어로 동화책을 읽는 게 저 아기에게, 태아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 엄마가 영어책 읽으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저게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 우리가 그런 꿈을 꾸죠. 영어 동화책을 읽고 애가 막 이렇게 태교를 잘해가지고 영어를 잘할 거야. 나올 때 헬로 맘 하면 나와요. 징그러워. 애는 울고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너무 정상적인 일들을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항해하지 못하는 이 속도에 대한 우리들의 이 모습들이 얼마나 불신앙이고 교만한 일인지. 우리 이 믿음으로 항해하라 시리즈를 매일 우리들이 볼 때마다 앞에 인트로 영상이 나와요. 배로 이렇게 항해하는 영상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배요, 돛이 달렸어요. 여러분 돛대가, 돛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바람이 불면 바람을 쫙 맞아서 수상할 수 있도록 쫙 돛을 피면 쫙 배가 가요. 그런데요, 태풍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면 돛을 다 내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속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항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삶을 조율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요즘 제가 등산을 잘 못했지만 제가 등산 참 좋아해요. 저는 웬만하게 이렇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걸어서 올라가는 걸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이게 몇 살까지 갈까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케이블카를 탁 타고 내려서 아 멋지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저 밑에서부터 걸어서 계곡을 걸어서 이렇게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은 참 멋있구나 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감탄이 나올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린 크리스찬이니까 탁 내려서 참 아름다워라. 케이블카 탄 사람은 몰라. 주님의 세계는 너희는 몰라.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케이블카를 타면 일찍 올라갈 수 있지만 진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찬양을 가슴으로 부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속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동행하면 우리의 삶에 간증이 있어요. 물론 건강에 따라 우리들이 걸어서 못 갈 수 있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빨리 가려고 무엇을 의지하는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요? 그 옛날에 불렀던 찬송가들이 요즘 우리가 부르는 이렇게 복음성가보다는 훨씬 깊이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되는 게 저도 나이가 드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이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자, 여기 보세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어디를 걸어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이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케이블카 타고 빨리 가는 게 아니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아, 속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우리들이 이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게 그런가요? 여러분들 믿으면 벼락 출세도 할 수 있고 벼락 부자도 될 수 있고 벼락 스타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런데 이건 막 벼락 이런 거 좋아하다 벼락 맞습니다. 진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벼락 출세가 아니라 벼락 스타가 되고 벼락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이 길을 얼마나 잘 걸어가고 있는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못해서 이제 걱정한 분들이 많이 있죠. 사실 제가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약을 먹고 이렇게 조금 이제 좋아지는 상태인데 사실 이번 주까지도 설교를 못할 것 같았어요. 제가 이런 연약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상담도 하고 그래요.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때가 되면 아픈 게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속도를 조절해 주시잖아요. 그때마다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런 고백한 적이 있죠.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안 아팠더라면 난 참 나쁜 목사가 됐었을 것 같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괜찮은 목사다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속도를 가지고 달렸으면 나는 참 나쁜 사람 됐겠다. 그리고 깨닫게 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속도를 늦춰주시는 것이 나에게 큰 은혜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속도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교만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노력하는 게 헛수고다, 게으르게 대충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속도,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바라보며 올바른 방향을 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교만함, 여러분들의 인생의 속도를 다 내려놓고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